유전자 켜졌죠? 네. 네.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예. 네. 정말 그 진선미. 그 노래가 그냥 노래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있는 진실성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합하면, 놀라운, 무슨 힘이 있어요? 치유력이 있어. 아직도 치유력. 네. 그, 이런 힘,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힘? 감동을 주는 힘. 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연 치유력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위대한 힘. 그 이게 다시 말하면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힘과 같은 힘. 그래서 보면 아 보라 옛것이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 그게 치유예요. 그게 아시겠죠? 옛날에 그 조건적이던 생각, 조건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환경을 망쳐놨어. 이 속에 무엇에 불이 타고 있어서 분노의 불, 증오의 불. 네. 그러면서 그것이 나 자신을 태우고 있었다고요. 태우면서 변질시키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창조해서 보라, 옛것이 지나가고 어떻게? 새것이 되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놀라운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옛것은 지나가고 옛 유전자, 변질됐던 유전자는 지나가고 새 유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타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노래로, 저는 우라로. 자, 이래서, 그래서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 그 말 속에 과연 진선미가 있느냐, 정말 그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 있느냐. 왜? 진선미가 있는 무조건적 사랑은 감동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에는 감동이 없어. 내가 한 만큼 사랑을 받는 거니까. 또 안 해주면 벌벌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내가 벌어들이는 거야. 무엇에는 감동이 있어. 내가 한 만큼 받는 거, 그거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잖아. 그런데 이만큼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래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아무런 감동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한, 그런 놈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싸다. 그것이 옳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 우리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옳은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거기다 다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부터 저 새로운 삶, 뭐가 중요한 삶? 그야말로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 즉,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베풀어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선물로 선물을 주는, 그렇죠?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옛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것이 되게 하는 그런 위대한 무엇이다? 힘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빨간 잠바가 안 보이네. 예? 네? 어,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히 어떤 환경이 더 중요하다? 내면의 환경이 외부적 환경을 압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결국은 내면적 환경,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 속에, 내 내면에 품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생각이야. 또는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 속에 품은 뭐? 뜻. 느낌, 이런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나의 내면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 환경도 영향을 미치긴 미치지만, 그 외부적 영향을 내면으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환경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느낌,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정신적 환경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그렇죠? 정신적 환경. 외부적 환경은 그냥 알고 보면 우선적 환경이에요. 육체적 환경.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 환경 혹은 내적 환경 또는 이제 종교적 입장에서는 무선적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영적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 영적 환경.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신적 정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정신력이더라.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 정신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 힘은 힘인데, 어디의 힘? 내면의 힘. 네. 마음의 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일 때는 마음의 힘이 어떻게 돼버려요? 예. 여러분이 TV나 이렇게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원했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어떻게? 아, 뭐 이렇게 돼버렸어. 하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예, 힘 빠집니다. 그런 거를 절대로 허락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상황을 더 잘 받아들여가지고, 예, 계속 힘이 빠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현실의 상황이 나에게 부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아니야. 그렇죠? 이것도 긍정적일 수가 있어. 그렇게 탁 바로 생각하고 힘을 탁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적, 정신이라는, 정신적이라는 말과 결국 뭐가 같은 말이구나? 종교계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아, 영. 영. 이 무슨 글자예요, 요거? 예, 비, 비, 비라는 거, 비, 비. 예. 웬 입이 저렇게 많아요? 입이 세 개예요, 그렇죠? 입이 세 개란 말은, 예. 입이 세 개란 말은, 아마 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세 분. 그러니까 삼위라는 일입니다. 절에 법당에 가면 부처님이 몇 명 있어요? 세 명 있어요. 삼신. 또는, 무속계에서도 무슨 신? 삼신. 그래서 삼신각. 이 영계에서는 삼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몇 위다? 삼이다. 세 분이다. 자, 지금 제가 영자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영자는 무슨 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신이 어떤 존재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자예요? 공, 이건 뭐예요? 공. 저 공, 저건 뭐예요? 큰 공사가 있다. 근데 또 공자예요. 그 공은 뭐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일. 네,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작업하는 거. 네? 왜? 네? 그렇게 웃으면 곤란해요. 아, 여러분이 딱 그렇게 웃자 말자 저는 어디를 쳐다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네. 자, 공. 누구에게 일한다? 사람에게. 참 희한하죠, 그렇죠?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 비는 무엇을 상징하게? 비. 예. 하나님이 선인과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꼭 같이 어떻게 비를 내리신다. 비가 뭐 나쁜 놈한테는
더 많이 옵니까? 아니, 똑같이 내린다 이 말이야. 그것은 똑같이 비를 똑같이 내리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비처럼 내리신다. 누구에게도 김정은이에게도 아주 김정은이에게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인상 팍 쓰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놈 뭐요? 그건 벌 받아야 돼, 그 자식은. 그런 생각이 무선적 생각이다. 조건적 생각.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복 받을 만큼 착하니까. 이런 생각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성경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심지어는 무슨 말이 다 있어요. 더 있어요. 그 사랑,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를 더하신다. 네. 그 비를, 그 은혜를, 그 힘을, 생기를 내리시면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금방금방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신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을 금방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뭐예요?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더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감동적 아니에요? 이때는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여러분 나는 그 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 손들보세요. 손들면 웃기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 이 정말 생기, 생명,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별명이 뭐예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 자, 석가 선생님은 대자 대비라고 그랬고, 예. 예. 무조건적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 한계 있게 없게. 한계가 없어. 또는 무슨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또,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온통 합쳐서 무한한 사랑, 예. 영원한 사랑, 불변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거를 통틀어서 한마디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뭐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에 가장 귀중한 뜻은 뭐예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 조건도 어떻게 걸지 않고.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병, 특히 암에 딱 걸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기야 생각해 보니까 죄진 게 좀 있어 없어 있는 거라 그래 내가 죄진 게 좀 있긴 있다 그래 놓고 또 열받아요 왜? 근데 전혀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이래서 뒤죽박죽인 거예요. 응? 이래서 혼란한 거야.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암에 걸린 원인 중에 하나님, 여러분이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벌 주기 위하여 암을 주셨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싹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에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강의를 듣고 보니 뭐예요? 내가 뭐를 설치한 거요? 자, 내 유전자가 여기 있는데, 자,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네, 생기를 주신다. 힘을 주시는데, 나는 여기다가 뭐를 설치해? 자, 이 힘의 본질은 진선미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다. 근데 내 마음 속에 나는 내 내면의 환경에 뭐를 설치했어? 증오심, 예, 질투심, 예, 예, 질투, 분노, 불안. 예, 이런 게 장벽이 장치되어 있다. 이 장벽의 설치를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장벽, 이 장벽은 알고 보면은 나의 유전자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신 혹은 영. 그래서 이 그래서 신에도 무슨 신이 있다? 정신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아차 잘못 생각하면 의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다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 있는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 보고도 뭐 없는 놈이라고 불러요. 정신 없는 놈이라고 불러. 정신 없는데 어디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정신이란 말은 다른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고 살아는 있는데 무슨 신이 없다? 정신이 없다. 그 무슨 말인가? 살아는 있는데 정신이 정신은 없다. 자,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작년까지만 해도 저놈이 말이야. 정신 없이 살았는데. 정신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말대로 뭐 살아요. 사는데 어떻게 살고 있었는데? 정신 없이 살고 있었는데. 아. 지난 4월 달부터 뭐예요? 정신이 든 것 같아. 그렇죠. 그것은 생각이 바뀐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내면의 환경이 뭐예요? 바뀐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살 때는 뭐 가지고 살아? 증오심. 예, 분노, 불안, 질투심 이런 것만 가지고 두고 보자. 예, 아주 괘씸하다. 맨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야 쓰레기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내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완전히 거기에다가 내면에다가 뭐를 쌓고 있어? 장벽을 쌓고 있어. 그래서 그 진선미 진실하자, 좀 더 선하자, 더 아름답게. 너무 내가 조건적이구나. 좀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포용하자. 이런 거는 선택하지 않았다. 어떤 것만 선택했어요? 두고 보자. 복수심.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는. 그렇죠. 그런 길을 무슨 길이라고 불러요? 살기라고 불러. 살기. 그래서 그 기가 너무 세면 살기 등등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살기, 내가 분노하는 내 마음 속이 분노로 꽉 차고 증오로 꽉 차고 그것을 내가 선택한다 이 말이야. 그 제가 어저께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부정적인 생각 살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막 어떻게 막 들어와. 그거를 내 생각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거를 다 살기를 받아들여. 그래서 마음 속에 살기가 꽉 차는 거예요. 분노가. 그런데 생기는 그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도 내가 품어야지. 그래도 내가 부드럽게 대해줘야지. 예? 이런 거는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예. 이거는 내 마음 속으로 그냥 무조건 하고 들어오는 거는 아니에요. 선택을 해야 돼. 살기는 막 밀고 들어와. 내가 하기 싫어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근데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살기에 대한 무엇을 세워야 돼? 장벽을 세워야 돼. 아시겠죠? 살기에 대하여는 장벽을 세우고, 생기에 대하여는 어떻게? 그를 계속 선택해야 돼. 자, 내가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자. 내가 품기로 하자. 이해하기로 하자. 이것이 바로 다 나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자, 왜 이러냐면, 그러니까, 이 살기는, 여러분, 이 살기의 목적은 뭐예요? 살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유전자를 어떻게, 이 생기가 들어오는 이거를 막아가지고, 이 장벽을 설치해가지고, 내 유전자를 어떻게 활동을 못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결국은 나를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기의 목표는 사망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죽이는 기, 살기는 나를 죽이는 그 기는 네, 기는 나를 죽이고 싶으니까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살기를 어떻게 거부할 것이냐. 거부해야 되겠죠.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신하고 영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은 무엇을, 그 길을, 생기를, 뭐처럼, 비처럼 사람들에게 내려서 사람이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우에가 이거 없으면 뭐가 돼요? 이 무슨 글자예요? 그래서 영에는, 자, 그래서 요거 다 빼면 무슨 글자, 요것만 있으면? 이 뭐예요? 이게 무당이라는 문자예요. 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을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있어야만, 예? 삼위로 생기를 어떻게, 뭐 비는 땅에 내리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예, 식물들이 살아나요. 살게 하는 삼위의 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생기를 내려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 신. 그런 신을 무슨 신이라 부른다? 정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글자가 또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자를 한번 봅시다. 아까 자, 정신. 정신.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자, 그러니까 이 신이에요. 그렇죠? 어. 이 신이 어떤 신인가는 이 정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정자가 무슨 뜻이냐? 자, 그 말은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맞죠? 그럼 이 정자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네. 이 정자는 어디 쓰는 정자예요? 정미소 할 때 정자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한다 할 때 정자예요. 정미를 한다는 말은 쌀이나 밀이나 이걸 어떻게 해? 가루로 만든다. 가루로. 가루로 만들면 어떻게 돼? 부드러워져. 자, 그 다음에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정자는 부드럽게 만드는 부드러운 신이다. 정성, 그렇죠. 성의를 어떻게, 예. 네. 정성이라면, 정성을 쏟을 때는, 어떻게 쏟는 것이 정성을 쏟는 거예요? 사랑도 어떤 사랑이야? 자상한 사랑. 조그만한 것도 다 뭐예요? 일일이 신경 써주는 것을 정성을 다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글자 치고 좋은 글자 안 글자요. 좋은 글자. 또 어디다 썼냐면 정예 부대다. 군인들이 수십만 있지만은 이 부대만은 뭐예요? 정예야. 그럼 뭐예요? 가장 잘 훈련된 최고 최고.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핫바리 신들도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핫바리 신도 있다는 거죠. 신 중에 최고의 신. 네. 왜 정신이 있고 그 핫바리 신들을 통틀어서 무슨 신이라고 부를까? 귀신 또는 잡신이라고 부릅니다. 잡신 귀신 같은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여러분 영의 세계 신 정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의 뜻을 영이라는 단어 신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왜? 아, 내면의 환경, 나의 생각의 환경, 마음의 환경, 뜻의 환경 이런 것들이 결국 무슨 환경이라? 정신적 환경이다. 그것을 영적 환경이다. 그러면 내 내면에 품는 뜻과 마음과 생각과 느낌 이런 것들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라는 뜻이에요? 정신의 영향을 받는다. 영의 영향. 그러면 정신이라는 신이 있고 그 반대의 신, 핫바리 신들을 잡신이라고 그런다. 잡신.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고 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잡놈들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잡놈들로 살다가 그러니까 잡놈들은 또는 잡것들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정신 없이 살아. 예, 네. 돈에 미쳤다. 돈이라면 뭐예요? 무슨 짓이라도. 자기가 죽는 줄도 뭐예요? 몰라. 밤잠도 안 자. 밤잠도 안 자고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식에 미쳤다. 도박에 미쳤다. 미쳤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 신들렸다. 근데 무슨 신이야, 그거는? 정신이 아니야. 그거의 잡신이야. 그래서 잡신 들려서 정신 없이 사는 거야. 딱 맞죠? 박수. 네? 이래서 우리가 쓰는 말의 뜻을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 우리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뜻도 모르고 정신 나간 놈 같은 이라고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뜻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이 뜻을 품는데 그 뜻은 결국은 내 마음 속에 내 내면에 어떤 신이 들어와서 지배하느냐 어떤 신의 지배를 내가 허락하고 선택했느냐 이것이다. 그래서 잡신을 또 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악신. 예. 또는 뭐요? 귀신. 이런 말로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반대는 뭐요? 최고, 최정예, 최고의 신. 가장 어떻게 부드러운 신 그러니까 잡신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안 부드럽다는 거예요. 잡신들은
예. 네. 강제적이야. 그렇죠? 잡신. 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저 그리스나 이런 데 보면 신들이 많아. 그 신들은 다 무슨 신들이요? 잡신들이요. 그 신들 중에 무슨 신도 있어? 주신도 있어. 무슨 주자? 술주자. 그래서, 그래서 부의 신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신들이 주는 복을 잡복이라 그래. 그 잡복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복이, 골치 아픈 복이 여복이야. 아시겠지? 예. 여자가 줄줄 따라다니면 그 말로가 훤하잖아. 그렇죠? 뻔해. 뻔할 뻔자.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예? 근데 왜 남복이란 말은 없죠? 자, 그래서 정할 정자를 정리하면 가장 정성스러운 신,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다라는 뜻인데 정결하다 할 때 정, 그런 신,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하여튼 모든 좋은 거는 다 가진 그런 신이 정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신을 받아들이라? 정신을 받아들이라. 예, 네. 그겁니다. 자, 가장 정성스럽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 거칠게 돼.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참 더럽게, 더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신과 영이라는 글자는 같은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잡신이 있다면 그 잡신에 해당하는 영은 어떤 영일까? 그걸 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에 해당하는 영은 무슨 영일까? 그거를 성령이라고 그래. 거룩한 영이라. 자, 이제 정리가 됐죠? 예, 정리가 됐어. 저는 이걸 깨닫고요. 참, 놀랍구나. 응? 놀랍구나. 우리, 자,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박사님,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기독교에는 예수가 들어온 지 120년 됐나? 130년 됐나? 그거밖에 뭐예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다 뭐예요? 다 지옥 간 겁니까? 그럼 기독교인들이 대답을 못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예? 네? 우리 말에, 자. 정신은 결국은 무슨 영과 같은 영이다? 성령과 같은 영이다. 예수를 알게 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가 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서? 모든 사람입니다. 조건 있어 없어? 조건 없어.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착한 사람들만 위해서 피 흘려서 구원했다. 그건 조건적 예수야. 그거는 잡신이야. 잡신이 하는 거짓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모든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딱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죽었는데 누구까지도 대신해서 죽었다? 김정은이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난다고. 왜 화가 나요? 우리가 조건적이니까. 그 자식은 뭐예요? 구원할 가치가 없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을 막 무차별로 죽이고. 예. 네. 그렇죠. 자, 그럴지라도, 김정은이가 죽기 전까지도 이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놈까지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 말이 갑자기 어떻게? 그게 진짜야? 이상구 박사한테 연락해. 내가 좀 만나고 싶어.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뭐가 확 돌아온다고? 정신이 돌아온다며. 정신이 돌아온다는 말은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요?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나 정신이.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만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이니까 나 같은 놈도 어떻게? 사랑하게? 한다는 말이 돼, 안 돼? 되네? 그러면, 와! 그때 김정은이는 바뀌게 되어 있다. 왜 바뀌게 되어 있어? 성령이 역사했으니까. 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이때까지 김정은이는 누구한테 휘둘리고 있었어? 악령 잡신에게. 에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교라는 기독교는 안 들어왔어도, 누구는 와 계셨어? 성령은 와 계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최고의 신이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빨이 잡것들이다. 잡신들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위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선생님도 어떻게? 이 온 우주는 뭐가 꽉 차 있다? 공이다. 그 공 속에는 뭐가 있다? 대자 대비가. 그런데 그것들이 다 변질이 돼가지고 기독교는 불교를 욕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크게 잘못돼가고 있어. 나는 불교니까. 뭐만 깨달으면 돼? 생기의 존재, 그 힘이 존재하고 있고 그 힘의 본질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 정신이란 말을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었다고. 다른 나라는 이런 단어가 없다고. 신은 신이지. 잡신, 정신 다 섞여가지고 형편없어. 신. 예. 네. 정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정신은 성령이고, 그거 정신으로부터 그 영이 바로 뭐를 준다? 생기를 준다.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잡신은 그런 악령이라 부르고, 그 길을 어떻게 막아버려. 그렇죠? 이 잡신들이 이런 마음, 증오심, 분노심, 불안감, 이런 거를 줘가지고 힘이 유전자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예. 네. 와. 그래서 이 장벽이 얼마나 철통같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유전자의 상황.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이 들어가는 장벽을 세우는 영이 악령이고, 그것이 잡신들이고 귀신들이고 다 같은 말.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그 귀신과 잡신을 어떻게 분리를 시켜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와, 그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한 철학자 뭐 다 나와도 맨날 끝까지 뭐예요? 잡신. 무슨 신, 전쟁의 신, 부귀의 신, 뭐 질투의 신. 그래가지고 잡신들만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 그리스 사람이야. 야, 이거는 좀 뭐요? 좀 너무 질서가 뭐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이 우주에는 뭐가 있다? 이데아가 있다. 그렇죠. 어떤 위대한 그 개념이 있다.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뭐요? 말씀. 그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서 로고스, 말씀, 이데아. 이데아는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가장 숭고한 그 무언가가 어떻게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생기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위대한 힘이다. 네. 그래서 정신과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부터는 감히 정신이란 말을 못 하겠어. 정신 그러기보다는 정신님.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단어가 성령, 정신 이것이 다르지만 최고의 신, 가장 부드럽다. 자, 보세요. 가장 부드럽다. 가장 뭐예요? 정성스럽다. 엄마의 사랑과 비슷한 거지, 그렇죠?
엄마처럼 아기에게 정성을 쏟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기가 싸지 말라는 오줌을 뭐요? 싸도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사랑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아버렸다. 정신이 나갔다가 뭐요? 정신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 생기는 나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왕창 나가면 어떻게? 기절해서 쓰러진다고. 그래도 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면 또 눈을 뜨고, 의식도 뜨고.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가. 뭐가? 잡신이. 예. 이런 건, 참 착하고, 정말 가정적이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런 신랑이, 응? 누굴 만나서? 꽃뱀을 만나버렸어. 꽃뱀이, 선생님 같이 멋있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면 이 남자 정신이 어떻게? 홀라당? 그 정신보다는 누가 더 중요해? 이 멋있는 여자가 더 중요하죠. 거기다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거야, 월급 봉투까지. 그거를 정신을 뭐예요? 빼앗겼다. 순진한 남편이 정신을 빼앗겨버렸어. 그 꽃뱀이 그 순진한 남편의 정신을 빼앗아 간 거야. 그러다가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걸 보세요. 우리는 사사건건 우리의 이 사생활에 모든 면에서 정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정신이 중요하다. 맞죠? 자, 또 보세요. 정신을 뺀대요, 또. 그러니까 정신은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 빼앗길 수도 있고, 나가버릴 수도 있고, 이게 그런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조상님들이? 네.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 올바른 정신,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온갖 경우에 다 정신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걸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네, 보통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국 사람들의 IQ가 뭐예요? 105 이상 되는 사람이 한국에 제일 많다. 왜 그럴까? 우리가 쓰는 말이 수준이 높아 안 높아? 말의 수준이 높다는 건 어떻게? 이 우리들의 말들이 정신적 수준에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의 수준이 높으니까 IQ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우와.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뭐 여러분 죄 때문에 조건적으로 벌을 줘가지고 암에 걸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병 걸렸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네. 박수! 예! 네. 확실하게 정리.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뭐 하는 프로그램이라? 정신 차리는 프로그램이야. 어? 우와, 정신 차리. 그래서 뉴스타트에 왔더니 정신이 확 돌아오더라. 그러면 맞는 거야. 박수! 예. 예. 예.
생각이 그냥 혼란스러워. 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혼란. 이제 생각이 교통정리가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탁, 정리가 탁. 그러면, 걱정할 게 없다. 알았다. 내가 정신만 차리고 가면. 정신님이 생기를 보내서 내 유전자를, 내가 내 힘으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는 없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정신님이 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신만 차리면 돼. 정신을 선택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먹는 것도 정신 차리고 먹는 게 있고 정신 없이 먹는다 그래. 우리 형, 이게 놀라운 말이야. 먹는데 무슨 정신이 하나님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먹는 일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신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라. 정신 차리고. 자, 그래서 정신 없이 먹어도 된다 그래요. 먹어도 된다. 또 뭐요? 정신 없이 어떻게 처먹는다 그래요. 그럼 제발 좀 처먹지 마세요. 정신. 응. 그리고 정신 없이 먹으면 씹어요. 잘 씹어야 안 씹어. 막 안 씹고 막 남겨요. 막 생겨. 그걸 정신 없이 먹는. 잡신들의 지배를 받으면, 이러면 화가 나면 씹혀 안 씹혀? 이게 잡신의 지배를 받을 때하고 정신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완전히 달라. 아, 그러니까 병이 치유되는 것도 정신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기가 있을 것이고 줄 것이고 그 생기가 들어오면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겠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꼭 어떻게 씹어 먹어라. 우리 한국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이런 증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걸 했잖아요. 동북공정이 뭐예요? 한국 너희들 다 뭐예요? 우리 중국이야. 그거를 증명하려고 쫙 파다가요. 연구에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 문화까지도 누구의 영향을 받아? 우리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이 쑥 들어갔어.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의 시작은 어디예요? 고조선의 시조가 누구요? 당군. 당군의 가르침이 뭐예요? 홍익인간. 홍자는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인간을 유익하게 해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모든 인간이. 네? 홍익. 그 유익. 인간에게. 그 큰 그 사랑이죠. 그렇죠? 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고조선의 그 문화, 그 정신이 중국 어떻게 남방으로 내려갔고 그것이 어떻게 남쪽으로 가서 중국 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 고조선이 조선 반도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중국 사람들 쓰는 한자 있죠? 한자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 있어. 이게 중국 한족들이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고조선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는 학술적 증거가 더 나타났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맞죠? 잡것들이 아니래도 그렇죠? 그래서요, 참, 우리는 중국의 공자 선생님, 노자 선생님, 그런 가르침을 다 어떻게 받아와가지고, 여러분, 서당이란 게 있었다고. 그 옛날에도. 그래서 글을 안다 그랬다고. 글을 안다. 그 글을 어떻게 코흘리게들한테 뭐요 데려다 놓고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그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밝히고 그게 발걸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밝히고 뭐를 세워? 윤리를 세워. 도덕심을 세워. 그래서 그거 하는 그 서당에 있는 동네를 무슨 동이라고 불렀다? 명륜동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지금도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서울에도 물론 명륜동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 도시 가면 뭐예요? 제가 살았던 동네. 경상남 부산 동네 명륜동 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냥 딩가딩가딩가딩가딩가 이러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무엇을 차리는 프로그램이구나? 정신 차려서 여러분 꼭 무조건적 사랑으로 정신의 정신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생기이기 때문에 이 생기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정신으로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